서울시가 시민단체에 ATM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해 오늘 내놓은 발언입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 재검토와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간을 지키겠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과 민간 위탁 사업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국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시청, 구청 조직이 할 수 있거나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단체나 민간이 중복해버리게 한 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집행 내용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주택 공급, 태양광 발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년 활력 사업 등 5개 사업은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5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토에 나선 사업만 27개나 됩니다.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이 시정의 대대적 변화를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